가족 중에서 혼자서만 듣고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을 코다라고 불러. 소리의 세계와 침묵의 세계를 이어주는 사람들이지. 말과 손으로. 그리고 때로는 너처럼 음악으로. 우리의 소리가 연결될 때 세상이 다시 반짝이기 시작했다. 너도 현재를 즐겨봐. 아까운 네 청춘 낭비하지 말고 반짝일 수 있을 때 반짝여봐.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거다. 사랑이든 밴드든 내가 반짝일 수 있는 거라면 뭐든 다. 1995년 봄.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버린 또 다른 청춘들을 만났다.